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까 1부로 잡고 2부로 잡고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2부로 모시고 갈게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 연일 계속되는 마음 특강인데 마음을 여러 꼭지로 지금 풀어서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마음 특강. 여기에 또 소제목. 마음을 정말로 이렇게 버릴 수 있습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거든. 버리기는 하는데 아주 궁금하거든, 이 자체가. 마음을 정말로 버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상이 끊어진 사람은 그 자체가 되기 때문에 체험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상이 밋밋하게 끊어졌거나 부분 상이 끊어졌을 때는 아직도 강한 확신이나 실존적인 그 자체, 그 자체로 합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몰라요, 이 자체를. 그래서 마음을 정말로 버릴 수 있는 건지 그 기능과 작용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버린다는 체계 자체는 세포 속에 저장된 기억, 여러분 세포 속에 저장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입력이라고 해도 돼요, 저장을 입력. 정보로 저장된 이렇게 기억을 버린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게 마음을 버린다는 이 자체는 어저께도 저 마음을 닦을 수 있습니까 할 때도 그 책에도 체계적으로 설명했지만 버리는 행위는 여러분들 세포 속에 혹은 이렇게 뇌의식 속에 이렇게 해도 돼요. 뇌의식 속에 저장된 혹은 입력된 여러분들의 기억에 기억 안에는 형상도 있고 형상 상이니까 또 기억의 메모리니까 정보도 있고 요 자체 두 꼭지가 있는 걸 버린다는 말입니다. 이 버린다는 체계가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버린다 한번 적어볼게요. 그리고 지운다. 버리고 지우는 이 행위 자체가 마음 공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버릴 때 방법론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거든. 그리고 이 형상을 지우는 것도 이것도 마음 공부예요. 이렇게 상을 지우는 거. 형태가 있는 상이니까 요 때는 코끼리 상자 쓰면 되고 생각을 버릴 때는 생각상자 쓰면 되고 그래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사람의 세포 속에는 여러분들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이 세포 속에는 이걸 유기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또 다른 여러분인데 세포 속에는 여러분 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분 것 이거를 자기 것, 나 그 다음에 나 아닌 남의 존재는 타인이라고 표현하기 전에 조상, 선영, 신들의 이것만 들어가면 약간 여러분들이 움찔하는데 조상, 선영, 신들의 망념과 망상도 다 포함시킨 전체 둘이에요. 세포 안에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의 기질과 유전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조건 그리고 엄마, 아버지의 체험과 경험이 농축되어서 엑기스처럼 여러분들한테 체험과 경험이 그대로 여러분 것, 자기, 요게 나의 상과 형상, 요 자체를 포함한 거예요. 요게 합쳐져 버린 거라고. 이게 덩어리져서 여러분 삶을 요렇게 형성한 거예요. 요거를 버리는데 세포 속에 저장된 거. 어떻게 버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본질은. 몇 줄 더 읽어볼게요. 그 정보 속에는 요 기억, 정보 속에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삶이 다 고스란히 저장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릴 때 엄마 주머니에서 지우개 사고 온 공채 간건 살라고 100원, 200원 살짝 가져간 것까지 일체가 다 기록 보관 저장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DNA 속에는 세포 유전자 속에는 그래서 모조리 입력 저장되어 있는데 그 유전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와 금생에 여러분이 금생에 자기의 삶이 합쳐져
지금의 자기를 굳건하게 틀로 만들어 놓는데 이 정보가 기억 속에만 존재합니다. 기억. 그래서 마음을 버리는 행위 자체는 무조건 기억을 쫓아서 더듬어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기억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삶의 기억을. 이 삶의 기억이 마음이니까. 그렇게 삶의 기억. 이것이 여러분 마음자리예요. 이 기억 속에는 가득한 정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정보를 찾아서 하나씩 둘씩 풀어주는 것. 이게 마음을 버리는 행위 자체예요. 그런데 이때 풀어주는 행위를 이렇게 정리할게요. 이 도표가 하나 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여러분 마음자리고 마음을 버려야 되니까. 이렇게 근본적인 마음자리고 이렇게. 지성, 이건 제가 몇 번 해줬어요. 감정, 의지. 지성은 사물에 대한 인식. 근데 사물에 대한 인식, 지성은 알매 영역을 형성함으로 요 자체는 보고, 듣고, 말하고 요 과정이고 감정의 체계는 슬픔과 기쁨이에요. 요 체계인데 요거는 감정이니까 느끼며 요 의지 자체는 행동이거든. 따라서 요 자체는 요렇게 결과로 아는 모든 것. 요게 마음 버전이 A버전, B버전인데 이게 두 번째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을 정말로 버릴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여러분 기억 속에 저장된 정보만 정리해주면 되는데 그 정보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지성, 본 것, 들은 것, 말하고 말한 자체가 일체가 정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의식체계 안에, 마음자리 안에 슬프고 기쁘고 했던 희노애락 속에 온갖 것을 감정의 체계를 느낀 게 일체가 다 기록 보관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게 의지예요. 의지. 이렇게 지성, 감정, 의지. 의지는 행동이거든. 여러분이 의지를 낸다라는 건 곧 행동이 따라간다. 그래서 결과로 알아왔던 일체의 인과율에 놓이는 결과로는 여기에 다 귀속된다라고. 여러분 의지에 의해서 일어난 결과는. 그리고 그 기억 속에 기억의 구조, 이 간단해요. 마음은 이 기억의 구조가 바로 마음짜리 실체인 정보입니다. 정보인데 이렇게 여러분 가짜 마음이 사람 마음이에요. 가짜 마음이, 이게 가짜 마음이에요. 이렇게 가짜 마음. 요 사람 마음이 있고 하늘 마음이 있는데 하늘 마음은 본래 마음이라고 그래요. 본질, 그걸 본래 마음. 이렇게. 그런 중요한 건 사람 마음 속에 요겁니다. 요 사람 마음, 가짜 마음 속에 이렇게 저장된 이렇게 정보를 버리는 것. 이게 진짜로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사람 마음 속에, 즉 가짜 마음 안에 여러분 기억을 통해 저장된 메모리, 정보를 그냥 깔끔하게 버려버리는 것. 이 버리는 건 버린다, 지운다. 요 똑같은 말인데 그 전에 선행돼야 될 게 삶의 기억을 이렇게 완벽하게 떠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떠올림. 이 자체가 없이는 떠올리지 않고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지우고 버리는 체계 속에 근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식이. 그래, 요 저장된 정보를 버리는데 하나가 더 있어요. 마음을 버린다라는 게. 요게 저장된 정보를 버리는 게 1번이고 하나가 더 있어요. 삶에 형성된 상을 만들어가는 체계를, 형상을 지우는 것. 요게 하나 더 있습니다. 형상을 지우는 것. 요거는 저장된 정보를 버리는 것. 따라서 이렇게 버리는 거 한 꼭지, 지우는 거 한 꼭지. 요게 완전하게 마음을 버리는 행위의 결과예요. 버린다, 지운다. 이게 진짜로 버릴 수 있는 체계라고,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버린다, 완벽하게, 어제는 닦는다 이렇게 했는데
마음을 정말로 버리는 결과론적인 행위 자체는 버리고 지우는데 그 전에 선행돼야 될 게 여러분 우리 공부 중에 1단계 수련을 통해서 뇌 파일을 수련을 통해서 파일로 나열된 걸 하나하나 여러분 삶을 떠올려 보는 거 이게 재밌어요. 그러면 요 축이 있는데 만약에 요렇게 있다면 지금 몇 분 됐냐? 10분 됐어요. 10분? 그럼 조금만 더 해볼게요. 요게 있다면 한번 치우고 갈게요. 요렇게 버리는 행위를 형상까지 지우는 자체를 버리는 행위라고 할 때 여러분들한테 도대체 그러면 마음을 닦는데 어떤 사람이 마음을 닦을 수 있습니까? 아무나 절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요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선방의 승려들도 있고 그러면 또 구도자들도 있고 수행자들도 있고 성직자들 기도 열심히 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 거 말고 마음 닦는데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이렇게 적어볼게요. 마음 공부하는 기준 이렇게 적어볼게요. 마음 공부하는 기준 사실 기준 같은 건 없어요. 그건 잘못된 관념의 체계고 자신의 근본을 알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의지와 요거 여러분들의 의지와 여러분들의 용기만 있다면 이건 누구라도 마음 공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누구라도 마음을 닦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의지만 있으면 용기는 의지 있어야만 의지가 없는 용기는 없거든. 여러분이 뜻을 세우기 이전에 이 뜻은 여러분들께 아니에요. 개인적인 나 요거는 이렇게 의지의 개념이고 요건 전체의 개념 요건 신 그 다음에 부처님 하나님 요거는 요런 개념은 뜻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의지를 내고 하늘은 뜻을 줄이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합이라는 건 그 뜻하고 반드시 부합해야 된다. 그래서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그리고 마음을 버린다는 행위 자체는 자기의 청정한 근본을 보는 거예요. 기본과 근본. 이게 원칙적으로 지켜지는 세상. 이게 바로 홍익인간 이화 세상. 홍익인간들이 살아가는 이화 세계예요. 자신의 청정한 근본을 보는 것이니 거기에는 아무런 조건도 없어야 됩니다. 이 마음을 닦는 기준이 있으면 이건 조건이 되거든. 조건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무조건이어야 돼. 이렇게 무조건. 조건이 없어야 돼. 마음을 닦는 데는. 조건이 되면 시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아주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조건은 이 조건. 시비하고 분별하는 이중적 마음이므로 그건 관념의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유튜브 시청자분들. 그래서 그런 거 있죠. 요 자존감은 일종의 자신감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요거의 반대는 자신감의 반대가 뭐냐면 요거예요. 자존심이에요. 이거는 피어식 그 자체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있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너무 많아요. 이유가. 이 자존심이 세고 피어식이 강한 즉 자경지심이나 열등감이 강하면 나는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나는 못해. 난 쟤보다는 훨씬 열등해. 그건 난 스펙이 없어. 내가 좋은 부모만 만났다면, 내가 좋은 가정 환경만 됐다면, 내가 돈이 좀 있었다면,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 열등감 피해의식 덩어리들이에요. 그런데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부족했기 때문에 나는 채울 수 있는 거야. 모자라도 괜찮으니까 난 내 꿈을 향해 달려갈 거야. 부족했기 때문에 나는 얻는 게 더 많았어 하고 이렇게 주인의식을 가질 줄 알아요. 이렇게. 이게 긍정하는 마음이거든. 주인의식의 반대가 피해의식이잖아. 피해의식은 못난이들, 열등한, 열등감 덩어리. 이게 잘못됐다라는 게 열등감이 있을 수도 있다니까. 모자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거기에 집착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틀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못남을 못난 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가운데 주인의식을 가지고 긍정하는 마음으로 향상되어서 진화하고 나아가는 게 마음 공부의 주인공들인데 자꾸만 그 기준을 조건화시키고 조건에 맞추다 보니까 나는 안 돼. 절대로 할 수 없어. 에이,
내가 어떻게 부처의 반열에 올라. 이렇게 비하를 하고 하대를 내버려요. 그래서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쟤는 저래서 안 되고 온갖 것을 비교하고 분석하기 시작해요. 조건에 놓이는 사람은 글자 그대로 열등한 거, 자격지심, 비애의식. 그 조건에 집착하잖아요. 그러면 틀이 형성되거든. 껍질처럼. 온갖 것을 비교하고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관념을 타파하기 위해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마음 공부를. 그런데 관념을 타파하기 이전보다도 훨씬 더 못난 괴물이 돼버려요. 알기는 알았고 닦기는 닦았는데 완전한 밝음으로 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상과 틀을 가진 채. 그래서 관념을 타파하기 위해 마음을 닦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관념의 노예가 되어서 닦기 전보다 훨씬 더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요 공을 타파하라고 공부를 시켰는데 요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비교하고 분석하고 짓고 부수고 이러다가 세월을 다 보내버렸다. 딴 사람들은 쭉쭉쭉쭉 뻗어나가는데 긍정하면서. 그리고 관념을 가지고 하는 공부는 재미가 없어요. 더디고 느릴 뿐더러 시간도 아주 오래 걸리고 그 효과 또한 그 관념이 이 조건이에요. 관념. 관념은 글자 그대로 마귀, 귀신 뭐 이런 뜻이에요. 그 효과 또한 더디고 느리게 나타나는데 마음을 닦는데 마음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그게 아주 안 좋아요. 거래하는 것은 더더욱 안 좋아요. 이 거래가 뭐냐면 이게 거래하는 마음입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마음이에요. 거래하는 마음. 이걸 우리나라의 신앙인들, 종교인들한테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이걸. 이 기복신앙의 노인 종교인들은 전부 다 자기가 믿는 영적 구루들하고 영적 신들하고 거래를 해요. 우리 아들 합격만 시켜주면. 이번에 수능 우리 딸 합격만 시켜주면. 내가 만약에 이번에 떨어지면 내 부처님 할애비도 안 볼 거다. 뭐 그런 거 있어요. 암이 딱 걸리면 당장 개종부터 해버려요. 그건 암이 온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고 완전한 참 사랑으로 회복시켜주고 있는 그 과정인 걸 몰라요. 사랑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 공부는 절대로 기준 같은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용기를 가지고 의지만 내면 반드시 뜻을 주는 하늘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래하는 건 정말 안 좋아요. 그저 단순하고 제가 이렇게 말하죠. 단무지 1번 무 2번 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단순하라. 이렇게. 무지하라. 그냥 아무것도 관념적으로 잡지 말라는 거예요. 지극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고 무지하고 지극하라. 이 무지하라는 말이 무식하라는 말이 아니고 무덤덤하게 그 관념에 아주 그냥 흐름 자체를 무관심해라 이 말이에요. 신경을 크게 쓰지 말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지 말고. 그리고 이런 저 비록 여러분들이 기복신앙의 주인공인데 암이 하나 찾아오고 집안에 우환이 있을지라도 그 순간에 여러분이 믿는 영적인 신은 온전하게 사랑으로 여러분을 회복시켜주고 역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개종해서 간다 한들 거기서 거기예요. 여러분 마음자리가 하나님이 없고 부처님 자체가 없는데 어디에 간들 그게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결과라고. 여러분 마음이 스스로 선택할 용기만 있다면 이렇게 닦을 용기만 부처되고 하나의 님이 되고 홍익인간이 되고 홍익이념을 실현할 용기만 있다면 누구라도 몸갖기 이전에 순수식인 하늘 마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늘 마음이 곧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 하늘 마음을 회복하는 게 이렇게 하늘 마음, 요걸 천심, 공심이라고 합니다. 요 공심을 회복하는 자가 진정으로 마음을 닦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오늘은 요만큼 하고 마칠게요.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어요. 수고했습니다.